소감수다게 촬영한 데는 하는 것 같은 게 많아. 진리에 나오라 그래. 아니 마이크를 영접을 못하고 영접하시고 마이크를 문을 진리에 나오라. 춤이라도 추고 거들 지어 이제 아자땅 까고 저기 가죠. 집이만 나지니 졸아없고 아 더운지 진리에 나오라. 진리에 나오라. 싫어하니 그러게. 나이 늙어도 하루방이 최고. 애기들은 필요 없다. 그 말은 맞습니다. 허설 개도 건드러 건데 아장 허설 놀당. 집이 들어갑서 귀여 알았죠? 예. 이걸로 마치고 집이 들어갑시다. 예. 아니 막 죽수다게. 아이고 이런 기회를 어서 못 보죠. 이런 기회가 참 어디 있어? 이거 좋은 세상이 돌아오난 이런 것도 우리가 해밤중사 이런 걸 우리 잘해오니까. 어떤 잘해진 거 담수가. 예. 야, 저 이렇게 쉬운 다섯 그릇 한꺼번에 주문한 적이 이제까지 없었지? 없었어. 그지? 아. 그 저희 소감 수사는. 자꾸 촬영 다니다 보면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오전에 마을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저희 MBC와 그 마을이 긴밀한 협조 체제로 점심 식사 지금 그 설촌 이래 가장 많은 양의 짜장면을 주문했습니다. 쉬운 다섯 그릇. 처음에 전화했을 때 그쪽에서는 장난 전화한 줄 알고 왜 쉬운 다섯 그릇. 저 지금 어르신들이 짜장면을 드시고 있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아, 설촌이래 가장 많은 짜장면. 맛 좋아, 완전 맛 좋아. 이거 TV 나오면 우리 아들들 사면 이거 어쩌나 우리 어머니가 막 나오신 여멍 이제 어때요?